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나네요. 무슨 생각? 여기서 밥도 먹고 형님한테 아씨 아씨야 하면서 잘 보이려고 애쓰던 생각이요. 그러고 보면 봉선 할머니도 참 안 됐어요. 어머니가 왜 안 됐어? 조금만 더 버텼으면은 봉현이 돌잔치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. 봉이 돌잔치 때 동네 잔치까지 하셨을 정도면은 봉현이 돌잔치 땐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들 죄다 부르셨을걸요? 그쵸? 아니 나는 봉선 할머니가 봉이를 그렇게 예뻐할 줄 생각도 못했잖아요. 참나. 형님 솔직히 제사상 차리기 싫으시죠? 봉선 할머니가 형님한테 존 못되게 구셨어요? 그러신 적 없으셔? 어머, 없긴요. 아유, 봉이가 울면 애 못 본다고 얼마나 형님한테 못되게 구셨어요. 정말 나 같으면은 제사밥은커녕 신밥도 없어요.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거나 내가. 네. 그때 제가 이 죄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을 때 어머님이 다 감당하신다고 하셨어요. 봉선이야. 말을 해도 제가 하고 쫓아내도 제가 쫓아내요. 그러니까 어머니는 끝까지 묻고 가세요. KBS